전하! 진주사람 김화라는 자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유례이에 능지 처참하소서! 허허, 백성들이 그를 몰라 유를 거스르는구나. 한문을 몰라 억울하게 죄를 짓고 책을 펴일러 주어도 소용이 없으니 누구나 쉽게 익힐 우리 글자를 새로이 만들겠노라.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 이루는 글자에 대해 말하자면 움직임과 머짐이 서로 근본이 되어 음과 양이 어우러져 바뀌는 뜻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멎어있는 것은 땅이며 움직임과 머짐을 겸한 것은 사람이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그 시작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다.